이번 성지순례지는 속초의 함스 베이커리입니다. 오 진짜 오늘 너무 진짜 잘 먹는다. 저 감나무빵 아니야 막? 저게 진짜 맛있는데. 네, 영상이 나오셔가지고 그 500원짜리 음료수 없냐고 해서 되게 당황하신 거. 네. 전날 밤에 먼저 왔었는데 빵이 많이 없어서 아침에 다시 왔습니다. 확실히 아침에는 빵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베이커리답게 빵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은비, 예나, 채연, 유진 네 명이 와서 촬영을 했네요. 이 음료수들도 마셔봐야겠네요. 혹시 얼굴 안 나오고 몇 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 아이즈원 직접 보셨는데 어떠셨었는지. 예쁘고 귀여웠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 와가지고 혹시 뭐 먹었는지 혹시 기억은 하시나요? 출빵하고 새우바게트 먹었어요. 아 출빵하고 새우바게트. 네, 마늘빵도. 네. 아 마늘빵도 네. 먹었었고요. 아 저 어저께 그 저기 소보루 그 그거는 그게 출빵. 아 그게 출빵이에요. 네, 사장님 네. 하트들 별명이 출빵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출빵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네네네. 저희 그 방송을 찍고 나서. 네네. 예, 우리 이제 소보루. 아 찹쌀빵. 아, 찹쌀빵으로. 나가가지고 네. 아 그랬구나. 그 저는 그 그거를 보고서 맛있어 보여가지고 어제 밤에 네. 왔었는데 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쵸. 사 먹어봤는데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거하고 이제 마늘빵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새우바게트.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앉아서 빵을 먹으며 촬영을 했었네요. 작은 카페처럼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일 유명한 춘빵이라고 하죠. 이게 소보로 만들어졌다고 했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먹어볼게요, 한번. 겉은 완전 바삭바삭한데 속은 엄청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고 아이스크림처럼 아까 엄청 부드러워. 춘빵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은비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고 춘빵이 여기에 대표빵이 될 만합니다. 맛있어요. 하려고 개인기 했었구나. 아, 어느 거 먹었었나요 혹시? 망고 한라봉하고 제주랑. 아 그래요? 그럼 저도 먹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아이즈원이 먹었던 빵들과 음료수를 구매해서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평소에 먹었던 빵들이 아닌 빵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체인점 빵집과는 다른 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합니다. 이상 함스 베이커리였습니다. 다음 성지 순례지는 라또 레오라는 젤라또 전문점입니다. 평소 젤라또라는 아이스크림을 접해보지 않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후추를 뿌린 감자 아이스크림이라니 선뜻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먹어봐야겠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젤라또는 두 가지만 세 가지 맛으로 골라서 먹는 게 가능합니다. 콘과 컵으로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맛은 4,000원, 세 가지 맛은 5,000원입니다. 맛은 그때마다 다른데요. 이날에는 블루베리 맛이 없었습니다. 내부에는 은비, 채연, 예나, 유진 4명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감자 쑥하고 네. 또 뭐 먹었었나요? 저도 그날 정신이 없어서 네. 일단 쑥 되게 맛있다고 하시고 드셨었고 네네 지금은 없는데 블루베리가 있었어요. 블루베리 있었어요.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가 없구나. 네. 그 딸기도 같이 먹어도 맛있나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세 가지 맛에서 네. 감자 그리고 쑥 딸기 맛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컵에 드릴까요? 보내드릴까요? 아 컵에 주세요. 네 5,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내부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릴까?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딱 맞네요. 여기 찍은 데.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예쁘게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안에서 앉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차에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감자에 후추를 뿌린 아이스크림 맛인데 맛있어요. 왜 맛있지? 빵집에는 히토미가 이곳에는 나코가 왔으면 좀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색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원하신다면 꼭 들려보실만 합니다. 이상 성지순례러 곽군이었습니다.